강의 주제는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뭐 급하게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을 메모 형식으로 어쨌든 간단하게 정리한 게 첫 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처음에 뭐 기본소득의 다양한 방향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어쨌든 뭐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해서 강의를 다 들으셨으니까 기본소득이 매우 단순한 아이디어다. 물론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딱 그걸 들었을 때 아 이런 것이 있다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그런데 기본소득은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과 결합할 수 있고 여러 정책과 결합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생각하겠지만 기본소득 하나 갖고 세상이 뭐 이렇게 다 채색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일종의 저는 기본소득이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일종의 모듈 같은 거라서 다양한 것과 어쨌든 결합해서 다양한 방식의 효과를 어쨌든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럴 때면 어쨌든 바라건대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변화들 어쨌든 가능하게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어쨌든 듭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오늘날 이야기 많이 되는 이제 생태적 전환이라고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도대체 이제 생태적 전환이 뭐냐? 물론 처음에 어쨌든 감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적게 쓰자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적게 쓰자라는 말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반문명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이른바 더 뭐 동물적이라 자연적 어쨌든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쨌든 자신이 성립한 것은 이른바 보통 이제 문명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역사를 조금만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른바 도시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건설 이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면 이제 건축물들이 어쨌든 쌓여가죠. 근데 이제 그만큼 많이 쌓여가는 게 사실은 이제 쓰레기인데 한편에서는 건물이 쌓여가고 한편에서는 쓰레기가 쌓여가는 게 인간의 어쨌든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거부한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뭐 자연적인 방식의 삶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게 점점 쭉 가면 우리가 보통 동물적이라고 말하는 것에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인간이 뭐가 인간이냐 이런 문제가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가 직면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잠정적으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적인 전환이 뭘까를 어쨌든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것과 기본소득이 어쨌든 어떻게 관련 지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뭐 생태적 위기라고 할 때 보통 근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이른바 자원의 고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뭐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피크오일이라고 부르는 것. 어쨌든 그동안 주어진 것. 그냥 인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주어진 어떤 것. 이른바 자연에서 형성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인간이 뽑았었는데 그래서 그 언제라도 주어질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뭐 지난 200년간 그래서 보통 이제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말 그대로 하면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어쨌든 형성된 자원을 아주 단기간에 빨아먹은 심하게 뭐 딱 그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서기로 생각하면 지구라는 곳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아주 그냥 단기간에 어쨌든 뽑아낸 행위고 그래서 그 얘기가 어쨌든 된 게 벌써 1972년이죠. 성장의 한계 뭐 이런 것들의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른바 자원의 고갈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보다 더 그래도 물론 자원의 고갈이 돼도 좀 적게 쓰면 되지 않겠냐 이래서 이거는 좀 뭐라구나 덜 위험한 것이긴 하지만 이른바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 지구온난화로 어쨌든 주로 표현되는 근데 지구온난화가 그냥 뜨거워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쨌든 지구기후대의 어쨌든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다양한 어떤 징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기후가 뭐 2도 올라가고 4도 올라가고 6도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게 어쨌든 오늘날 우리 시대가 직면한 뭐 환경위기 혹은 이제 생태적 위기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이른바 눈물 시리즈로 다 사실은 일정하게 공유하고 있는 거죠. 곳곳에서 어쨌든 눈물을 다 흘리고 있는 북극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흘리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져서 이른바 후쿠시마 같은 사태를 보면 인간이 이룩한 문명 자체가 그런 기후변동, 급격한 어쨌든 자연의 변동과 만났을 때 굉장히 더큰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어쨌든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뭐 환경적인 위기, 생태적 위기라고 할수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근데 이 위기라는 게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인간적 위기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없이 자연이 돌아가면 그거는 그 자체로 돌아가겠죠. 예를 들면 그럼 달이나 화성은 환경 위기냐? 어쨌든 어떤 생물,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물이 만약 살수 있다면 꼭 그것을 위기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건 어쨌든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조건에서의 어쨌든 위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른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심층 생태학이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거의 자연적인 삶으로 일치시키려고 하는 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배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을 실제로 달성하려면 인간의 집단적 자살이 필요한데, 인간은 지구상의 암적 존재니까,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다 죽어주자.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전제로 어쨌든 우리가 위기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일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재로서는. 인간이 사라지면 위기에 대한 인식도 어쨌든 사라지겠죠. 그것을 위기라고 보는 사람. 물론 다른 주체들이 뭐 그것을 위기라고 보는 건또 다른 문제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그 자연적 위기, 그러니까 생태적 위기, 환경적 위기는 어쨌든 인간적 위기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보면 하나는 당연히 이제 뭐 소비를 줄이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옛날에 뭐 농민운동 이렇게 하시던 전우익 선생이라고 하는 분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책도 많이 쓰시고 그 양반 책을 읽어보면 어느 날 자기가 집안 정리를 하다가 여름 바지가 세 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게 바지가 세 벌이나 있었단 말이야. 왜 이렇게 많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다는 걸 어쨌든 자기 에세이에서 이제 뭐 쓰신 적이 있는데, 물론, 적다, 많다, 적절하다. 이건 참, 규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규정할, 예를 들면, 그 뭐, 임금이라든지, 뭐,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분, 어느 게 적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뭐 그런 변화를 가장 최근에 느낀 것은 예를 들면 통신비, 가계 부담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당연히 매우 적었는데 비해서 지금 매우 큰 비중이고 그런 당연히 누구에게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1980년대 홍콩 영화에 나오는 이따만한 핸드폰 들고 다닐 때는 정말 그거는 이른바 여피족이나 들고 다니는 어떤 상징물이었는데 지금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이제 변화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이 절대적 균질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데 그래서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뭐 적게 쓴다. 이거는 분명한 어쨌든 방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아예 이제 더 경제학 쪽에서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른바 탈성장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죠. 주로 이제 프랑스 쪽에서 먼저 시작돼서 지금과 같은 식의 경제성장 방식이 아닌 어쨌든 다른 방식의 삶을 살수 있는가. 뭐 이런 거고, 물론 이제 그 논리는 또 이따 좀더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또 하나는 이것이 특별히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적 시스템을 예를 들면 자본주의라고 어쨌든 부를 때,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뭐 탈성장 혹은 생태적 전환이라는 게 가능할 거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녹색 자본주의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또좀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같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니 그러니까 정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무한히
이윤을 추구하고. 그래서 누구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죠. 오늘 얘기할 이제 고르라는 사람이 뭐 쓴 이야기이기도 한데,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생산하지 않고 생산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자본주의 모습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어쨌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아주 뭐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지만, 여러분도 예를 들면 마트나 백화점이나 예를 들면 쇼핑몰을 가보시면, 물론 개개인한테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과 이것 속에서 자기한테 딱 맞는 물건이 없을 수 있지만, 양쪽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있다는 건 아시죠?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거 도대체 누가 다 살 수 있는 거냐, 세상에. 근데 이게 우리가 가는 마트에만 그러는 건 아닐 테고, 전 세계의 마트에 어쨌든 그만큼, 마트와 물류창고에 그만큼의 물건이 쌓여 있을 텐데, 뭐 이런 거고. 그랬을 때 그런 어쨌든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는 방식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지 않겠냐, 뭐 이런 걸 전제로 어쨌든 얘기를 하고. 그랬을 때 이것은 어쨌든 현재 사회경제적인 운영 방식, 그리고 그것에 어쨌든 공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IMF 이후죠. 그 모 카드 회사의 광고가 부자 되세요. 예를 들면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면 모르겠는데, 언제든 여러분 조선시대라면 그런 말 썼겠어요? 예를 들면 서양의 중세라면 그런 말을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우리도 감히 예를 들면 한 70년대까지 막 산업화가 될 때도 그냥 돈만 많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우 어쨌든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가치체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경멸하고. 그러니까 대표 뭐 70년대까지 코미디 프로 같은데 이른바 졸부에 대한 경멸, 뭐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어쨌든 나왔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혹은 부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어쨌든 그것이 사회 전체 어쨌든 공리처럼, 누구나 그래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오늘날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어쨌든 낳고 있는 어떤 거라고 볼 때, 그래서 저 운영 방식, 그리고 그런 운영 방식을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게 하는 우리가 말하는 공리 혹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적 조직적 변화뿐만 아니라 어쨌든 윤리적인 변화들이 필요하죠. 사람들이 어쨌든 뭔가 생각들을 바꿔야 되고, 근데 이거는 개개인의 생각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전체 사람들의 어떤 삶이 바꿔져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바꿀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양 중세 같은 경우 뭐 카톨릭의 지배하에서 고리대를 죄악시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당시 나온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어떤 사제가, 오늘날도 예를 들면 교황이 무슨 옷 입었다, 무슨 구두 신었다, 이게 뉴스컬이긴 하지만, 어떤 사제 보고 우연히 어쨌든 지나가는 보부상에게 샀는데, 알고 봤더니 싸게 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아, 돈 벌었다 이렇게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어쨌든 쫓아가서 그것을 다시 돌려주고 돈을 받고 또 기도를 하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이른바 공정한 가격으로 그것을 사지 않았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 혹은 뭐 시장경제 사회로 하면서 어떻게든 최대한 어쨌든 돈을 벌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윤 추구와 범죄, 투기와 투자의 경계가 사실은 모호한, 언제나 이런 어쨌든 시대를 경험하고 있고. 근데 이게 특정한 역사 시기에 그렇게 살아온 거라면 또 다른 시기의 삶으로 또 바뀔 수도 있겠다. 지금 당장은 다수가 아니지만. 뭐 어쨌든 이런 뭐 믿음 혹은 바람 속에서 윤리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쨌든 말씀드린 것도 뭐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자원고갈과 기후변화로 인한 이제 생태적인 위기라고 부르는 것이 인간의 현재와 같은 삶의 방식,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산업주의 혹은 뭐 자본주의 체제라고 부르는 사회경제 운영 방식이 있고, 근데 어쨌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어쨌든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적게 쓰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양적인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줄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운영 방식과 그것을 강제하고 있는, 혹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원리. 아까 말한 뭐 이윤의 추구라든지 이런 것들의 원리를 어쨌든 바꿔내는 것.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산 시기가 인류 역사에서 또 특정한 시기이고, 그렇지 않게 살았던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어쨌든 믿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 생태적 전환이라는 것에 대한 아주 간략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할 얘기가 이제 그럼 그런 전환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되는데, 뭐 그중에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도 예를 들면 지금 막 매우 쟁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탈핵이죠. 탈핵이라고 부르는 어떤 사태들이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자. 그럼 당장 원자력 발전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있죠. 그럼 전기를 안 쓰고 살 거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질문이 있고, 물론 거기에는 이 전제가 깔려 있죠. 현재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기술 수준으로 현재와 같은 우리의 소비를 다 충족하기 어려울 거다. 뭐 아주 틀린 얘기는 당연히 아니죠. 현재 어쨌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기술 수준이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답할 거냐, 뭐 이런 종류가 우리 어쨌든 큰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를 과정에서 어쨌든 바꿔내면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오늘 원자력 발전소 문 닫고 내일부터는 하루에 4시간씩만 전기를 공급하기로 하겠습니다 라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걸 쉽게 받아들이진 않을 테고요. 그 다음에 항상 어쨌든 이런 전환의 시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효과가 긍정적인 거건 부정적인 거건 사회에 차별적으로 미친다는 거죠. 경제가 성장이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경제, 거시경제적으로는 평균에 익숙하지만, 뭐3% 성장했다든지 국민소득이 얼마라든지 평균에 익숙하지만 실적 현실은 그렇지 않죠. 차별적으로 어쨌든 미치고, 그랬을 때 에너지를 적게 쓰자. 적게 쓸 때의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가격을 왕창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하는 방법이죠. 뭐 가격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 물론 그런 방법 흔히 쓰는데, 그럼 당연히 없는 사람이 그만큼 못쓸 테고,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그 뭐죠? 10부제 이런 거할때 기억하시나요? 있는 사람들은 차를 한대더 사잖아요. 번호판 다른 걸 홀짝으로. 이렇게 이런 방식이니까 그 효과가 차별적으로 미치고 있고, 그랬을 때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없는 사람들은 좀 너희들이 고통을 감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가. 그래서 이두 가지를 어떻게 다 고려하는 어쨌든 전환들이 필요할 거냐, 이런 속에서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 생태세 혹은 생태적 부담금과 기본소득을 어쨌든 결합시켜서 뭔가 정책, 이행의 정책을 짤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그 강남 선생님, 아, 여기는 안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녹색당 공동위원장 하시는 이제 하성수 위원장이 얼마 전에 쓰신 매우 어쨌든, 책의 시리즈 이름도 팸플릿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쉽게 어쨌든 단순하게 쓰여진 건데, 여기에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미국의 이제 민주당 의원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의 발상을 했어요. 생태세를 어쨌든 걷고, 그 다음에 그걸로 나눠주자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그것과 비슷한 문제의식을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 저희 김무선 네트워크 대표이신 강남 선생이 쓰신 생태 기본소득의 가구별 소득 재분배 효과. 뭐 뒤는 뭐 재분배 효과 이렇게 해서 너무 이게 논문 제목이니까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건 뒤쪽에 어쨌든 있는 글인데, 어쨌든 이른바 캡 방식이라고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뭔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거기에 뭔가 부담을 시키는 것. 이런 식의가 우리가 알수 있는 이제 사회공학적 통제 방식 중에 하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을 높이 올린다. 근데 가격을 높이 올리는 방식이 시장적인 방식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조세, 세금 같은 거를 부과해서, 원래 흔히 말하는 시장 가격은 100원인데 200원으로 올리면, 물론 그것이 딱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완전히 탄력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이런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목표는 간단하죠. 어쨌든 재생 불가능한 자원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쓰지 않거나 매우 적게 쓰는 것. 물론 모르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손자 정도까지인가요? 손자의 또 자식들까지인가요? 앞으로 2000년까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인간이 얼마나 먼 미래까지 염두에 둘 수는 없겠지만, 왜냐면 또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로의 목과 역할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뭐 1000년, 2000년까지 미리 걱정해 줄 일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인간적 삶에서 가능한 것은 뭐 손자나 손손자 정도까지가 어쨌든 인간적 삶에서 예측 가능한데,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 완전히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하나도 쓰면 안 된다는 현재로서는 사실 이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어쨌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혹은 자원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생태세 혹은 이제 생태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이제 목표겠죠. 물론 이것의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금지해 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특정한 아이템,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팩 같은 거나 그 페트병 이런 것을 아예 금지하자.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대용물이 있으니까, 유리병이 있으니까, 뭐 이래서 아예 이제 금지해 버리는 방법이 있고, 근데 현재 인간의 삶에서 대체하기가 조금 혹은 여러 가지 혹은 그러니까 대체하기가 기술적으로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경제적 비용이 좀 너무 많이 들어서 아직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른바 우대 조치라는 걸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쨌든 억제하는 조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생태세고요. 그래서 좀 여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 사용의 궁극적인 중단,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의 어쨌든 확대,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에너지 사용 총량의 어쨌든 감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지는 않은 게,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인간이 필요한 거고 어디까지가 불필요한 거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인 합의라는 게 필요하죠.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밤에 요즘에 어떤 많이 하는 도시 야경을 하니까 아파트도 하고 아파트도 번쩍번쩍하고, 아파트만 하는 게 요즘에 다 대학도 하더라고요. 도대체 대학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번쩍번쩍. 뭐 그랬을 때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는 하지 않는 게 좋으냐는 미리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람마다, 저는 뭐 그걸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는 그래도 그게 뭐 보기에 좋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도 이만큼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합의해 가야 되는 문제이고,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에너지 절약적인 기술의 뭐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쭉 포함해서 에너지 사용 총량의 어쨌든 감소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 이런 목표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효과가 차별적으로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혹은 에너지 빈곤층이란 말을 오늘날은 많이 쓰죠. 과거에는 뭐 잘 안 썼던 말인데, 최근에 어쨌든 이게 한국만, 그러니까 후진국만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선진국에서도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어쨌든 이 문제가 굉장히 어쨌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겨울에 어쨌든 난방을 할 수 없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적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쨌든 적절한 에너지 사용을 보장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오늘날 한국에서도 이른바 에너지 정의라는 말로 어쨌든 표현되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어쨌든 그 이 논문은 기본적인 목표는 겁니다. 어쨌든 생태세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을 전부 혹은 80% 정도를 생태 기본소득으로 주고, 그러면 아까 말한 그런 이행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재생산 어쨌든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는 최대한 어쨌든 적게 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고, 새로운 기술을 어쨌든 개발은 촉진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쨌든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이른바 재분배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재분배 효과를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이
제시해본,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려본 건데요. 이른바 세금을 부과할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득에 하는 방법이 있고, 최종 소비에 하는 방법이 있고, 이른바 부가가치세 방식이죠.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물론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일종이긴 하지만, 중간 단계에 있는 경우는 부가세를 환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특정 품목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세하는 거는, 여러분 영수증 받아보셔서 아시죠? 그 눈표 있는 것과 눈표 없는 것. 그 부가세 면세 품목과 부가세 품목. 그건 물론 말 그대로 그것도 사회적 합의 사항이죠. 뭐를 부가세를 면세할 거냐? 안 할 거냐, 전체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강남문 선생은 부가세 방식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제안을 했고,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른바 이제 이 다른 문제의식도 있죠. 조세라는 건 어쨌든, 여러분, 세금 사람들이 어쨌든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두려고 하는 쪽에서는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회피할 거냐. 물론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간접세 비중이 높은 방식이 조세 저항을 이제 회피하는 방식이죠. 나쁘는. 근데 간접세라는 것이 이른바 역진적 효과가 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라든지 그 평등한 사회로 가는 것과는 이제 반대 방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리어 이 경우에는 그것을 그렇게 거둔 재원으로 생태 기본 소득을 나눠주기 때문에 도리어 골고루 퍼뜨리는 게 적절하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소비를 억제한다든지 특정 소비를 억제하고 그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시장에서 그런 에너지, 뭐 그런 자원의 생산과 유통 이런 것들을 줄여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방식이 어쨌든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조세 부과 방식 중에서는 적절한 거 아니냐가 어쨌든 이 필자의 이제 기본적인 발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무상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합시킨 어쨌든 정책안을 경남원 선생이 어쨌든 만들어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중간에 쭉 어쨌든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을 다 보실 필요가 없고요. 친절한 논문은 마지막에 요약을 잘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260, 거기 원래의 논문이 게재된 책, 그 잡지의 원래 페이지, 261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보시면, 어쨌든 이 앞에 상대적으로 복잡한 표의 요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는 당연히 생태세도 없고 보조금도 없고 재분배 규모 등등등 없으니까 있는 것은 어쨌든 세 가지만 있습니다. 이게 요 자료의 기초는 2005년에 국세청 자료의 통계청 자료고 2012년 가계 동향입니다. 그래서 총 인구보다 좀 적은 걸로 돼 있어요.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원래 여기 나와 있는 거는 24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1642만 가구, 4619만 명. 이걸 기준으로 어쨌든 한 겁니다. 물론 지금 한국 인구는 5천만이 어쨌든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강 추세는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에 보면 어쨌든 보건복지부 기준, 물론 이 보건복지부 기준의 최저생계비가 실제 최저생계비냐는 다른 문제지만 뭐 다른 기준이 없으니까 시뮬레이션이니까 이걸 써서 어쨌든 1인당 41만 원 이하를 절대 빈곤 가구, 이 기준에 따르면 어쨌든 127만 가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2년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빈곤 인구는 277만 명, 그리고 진위계수는 뭐 0.337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앞에 이제 쭉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생태세를 소득에 비례하느냐, 생태세를 소비에 비례하느냐, 그리고 소비에 비례하느냐, 이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소득을 5만 원을 주느냐, 4만 원을 주느냐, 또 5만 원을 주느냐, 4만 원을 주느냐, 5만 원 플러스 무상대중교통이냐, 기본소득 4만 원 플러스 무상대중교통이냐,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방식을 소득 공제라는 방식으로 할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어쨌든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 그래서 이 나와 있는 고찰에 나와 있는 어쨌든 다섯 가지의 결론이 이
실자가 어쨌든 내놓은 결과입니다. 그랬을 때 첫째, 어쨌든 이게 이제 경작 논문에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그리고 논문 제목이 어쨌든 소득 재분배 효과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어쨌든 첫 번째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생태 기본 소득 정책은 그러니까 순수해 가구의 비율을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생태세를 부과하면 가난한 사람이 쓰는 에너지에도 생태세가 붙는 거고 부자가 쓰는 거에도 붙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보다 부담이 더 되는 거죠. 하지만 생태 기본 소득으로 받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어쨌든 순수해 가구의 비율이 과반수가 넘는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다는 것은 어쨌든 이른바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랬을 때 빈곤 인구를 줄이고 진위의 개수를 낮춰서 소득 분배를 개선시킨다는 효과가 한 가지 있다. 하지만 소득세 공제 방식으로 하면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데 순수해 가구 비율이 50% 이하면 그걸 누가 지지하겠느냐 이런 거죠. 정치적인 효과라는 면에서. 그리고 진위 개수 관점에서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다. 그 다음 세 번째, 생태세가 소득에 비례하는 경우와 소비에 비례하는 경우의 차이는 뭐 별로 크지 않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소득에 비례해서 낼 수도 있고 소비에 비례해서 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뭐 크게 다르진 않다고요. 네 번째, 그러니까 5만 원과 4만 원의 차이는 뭐냐면요. 5만 원은 생태세 수입을 전부 기본소로 돌려주는 거고 4만 원은 20%는 여기 나온 것처럼 다른 어떤 효과,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에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떼어놓는, 공적 목적을 위해서 떼어놓는 거죠. 그래서 4만 원만 주는, 이런 걸 보면, 생태소 수입의 20% 정도를 생태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1인당 매월 4만 원으로 정하는 정책을 보면, 이 정책은 생태세 부과로 인한 생태 효과를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다. 한편으로 생태세 부과를 통해서 생태적 소비를 장려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생태 친화적 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정치적으로 채택되기 힘든 거다. 왜냐하면 순수의 가구의 비율이 57% 정도라는 거고요. 그래서 비록 과반수가 되긴 하지만 모든 가계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개선해 합리적으로 투표한다고 기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과반이 조금 넘는 정도가 혜택을 받으면 사람들이 좀 지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정치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고요. 그랬을 때 생태세 수입의 일부를 생태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는 좀 일정하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걷어서 곧바로 다 줘버리면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어쨌든 생태적인 전환을 위한 공적인 용도의 비용들을 낼 데가 없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R&D 비용이나 뭐 여러 가지 장려금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목적이고 그러면 4만 원만 줘야 되는데 4만 원만 주는 경우에 57%만 순수의 가구가 있으니 그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생각한 방식이 뭐냐면 무상 대중교통이야. 그리고 무상 대중교통은 기존 앞에 본문에 보시면 그 재원은 7조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 기준으로 하면 이것은 다른 교통 관련세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순수의 가구의 비율이 76%가 된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4분의 3 정도가 수혜를 받으니 어쨌든 이 정책이 정치적으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이게 어쨌든 이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잠정적인 어쨌든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추가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른바 이제 무상 대중교통이죠. 그러니까 무상 대중교통은 이런도 뭐 이렇게 기본소득을 일종의 권리의 문제로 접근 그러니까 앞에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기본소득을 접근했을 때 오늘날 예를 들면 어디까지가 권리이냐 그 권리의 개념은 어쨌든 인간 뭐 들어 쭉 그거 할 때 나오겠지만 이른바 자유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정치적 권리 그다음에 오늘날 말하는 뭐 사회적 권리 그다음에 오늘 이제 문화적 권리 그러니까 문화적 권리 중에 꼭 문화를 향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다문화적 사회에서 어떤 중심적인 문화가 아닌 사람도 그 문화를 누리거나 공공연히 이야기하거나 뭐 이럴 권리가 있다. 뭐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사투리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왜 서울말이 표준어냐? 꼭 사투리는 그러면 그것보다 떨어진 사실 떨어진 언어로 치죠. 여러 가지 것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문화적 권리로 어쨌든 간주하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어떤 정체성 집단이 누리고 있는 어떤 문화도 다른 문화와 동등한 어쨌든 자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까지를 포함하죠. 꼭 없는 사람도 그 예술의 전당 가서 콘서트를 보는 것만 문화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래 간직 갖고 있던 문화 자체를 어쨌든 그 어떤 차별받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건 여기서 말했던 이제 심리적 억압까지를 포함하는 말인데요. 뭐 어쨌든 그런 권리까지 생각해 보면 인간의 어쨌든 권리라고 하는 것은 확대된 것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이동의 권리라고 말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동의 권리가 한국에서 어쨌든 아주 크게 사회적인 쟁점이 됐던 것은 2000년, 2001년 이른바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라고 부르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매우 이제 극단적인 방식의 시위들을 하신 레일을 점거하고 이제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동의 권리가 포함되고 그랬을 때 물론 어디까지 이동해야 되느냐는 물론 좀 다른 문제입니다. 1년에 나는 한 번씩 뉴욕에 가겠다까지도 포함되는 권리이냐 아니면 매일 출퇴근하는 정도가 이동의 권리이냐 아니면 저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나는 뭐 반년에 한 번씩은 꼭 만나고 와야겠다까지가 포함되느냐는 참 그 범위를 잡기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 어쨌든 잠정적으로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의 범위라고 하는 것. 물론 일상생활의 범위 중에 하나가 보통 말하는 게 출퇴근과 통학이죠. 뭐 이런 정도 범위 내에서의 대중교통을 하는 것이 이른바 생태적인 효과, 그 다음에 그 이동의 권리의 일정한 보장, 이런 것을 포함해서 매우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뭐 직감적으로 아시겠지만 대중교통을 더 체계화하면 당연히 뭐 자가용의 사용이 준다든지 뭐 등등등에 대한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무상 대중교통은 이 생태 기본소득과 결합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일정한 생태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의 향유이기 때문에 이것과 결합시키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몇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사실 욕심 많은 정책이긴 하죠. 생태 재생 불 가능한 에너지 사용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재원으로 새로운 어쨌든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든지 환경 관련 산업이라든지 그 정책도 발전시켜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최소한 이것을 통해서 소득의 재분배와 혹은 에너지 정의도 실현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어쨌든 일종의 이제 패키지 정책처럼 짜여졌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장하시는 건 어쨌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쨌든 효과까지도 네 뭐 이 문제는 어쨌든 특히 이제 정치적 가능성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실현되려면 오늘날과 같은 정치 방식에서 옛날처럼 누가 파라오가 명령을 해서 피라미드를 짓자 이런 시절이 아니라면 어쨌든 다수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이 그냥 그저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의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때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받기 위해서는 다수에게 그것이 일정한 혜택이 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해야 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현재 사회에 어쨌든 소득의 매우 불균형한 분배가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쨌든 항상 그런 방향을 지시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 상대적으로 재분배 효과 혹은 어떤 정의라고 말하는 것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생태세와 생태기본소득과 무상대중교통의 방식이고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어쨌든 하원 의원이 입법한 안 같은 경우나 아니면 유럽에서도 어쨌든 이런 식의 발상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단순히 억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억제하는 게 문제 아니라 어쨌든 전환들을 이뤄야 되고, 전환 속에서 사람들이 차별적으로 받는 부담을 또 일정하게 줄여야 되고, 뭐 이런 것 속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그런데 무상 대중교통은 지난번에 누구죠? 김상곤 많이 들고 나왔다가 갑자기 초반에 들고 나왔다가 두드려 맞고. 무상급식은 사람들이 다 찬성했는데, 무상대중교통은 그걸 하루 버스를 몇 번씩 타란 말이냐, 뭐 이런 건데. 근데 어쨌든, 뭐죠? 그 다큐멘터리 얘기는 다 들어보신 적 있죠? 문화적 충동에 보면, 거기 나오는 유명한 인터뷰가 그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기본소득을 주면 다른 사람들이 일을 안할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곧바로 물어보죠.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일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받으면서도 일을 한다고, 자기는 그 이른바 건전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남들은 그렇지 않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불신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뭐 걱정할 일은 아니죠. 물론 사회적으로야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른바 거시적으로야 어떤 일탈이라는 게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전체를 그것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거리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상대중교통이, 그 말대로 보통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유지할 때, 특별히 뭐 버스를 그래서 한번더 타고 덜 타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될까? 뭐 이런 게한 가지 있고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마을 버스는 이제 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번더탈수 있을지 모르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 논거는 많이 있죠. 65세 이상 그 지하철 무료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그 지하철 공사에서는 항상 엄살을 부리는 그 자료들, 마치 그분들 그 때문에 뭐 적자를 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비용, 의료 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줄이고 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집 앞만 있으면 아픈 거 아시잖아요. 도리어 다니는 게더 효과적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런 식의 어쨌든 논거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좀더 필요한 사람이 좀더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할수 있고, 보통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것을 갖고 더 이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 혹 도리어 자가용을 안 이용하고 이걸 더 이용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더 효과적인 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물론 모르죠. 실제로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이제 그때 가봐야 알 건데, 우리가 이거는 어쨌든 인간이 아까 그 다큐멘터리 얘기처럼 자기는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타인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합리적으로 행위할 거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전제로 우리가 이런 뭐 설계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설계는 아예 불가능하죠. 어떻게 할수 모르면 사실 뭐 세금을 부과해도 사람들은 더쓸 거야, 이런 식의 만약 가정이 있으면 이런 것을 설계할 필요조차 없는 거니까 뭐 합리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고. 뭐 그랬을 때 무상 대중교통은 실제로 지금 뭐 아주 작은 데들은 이제 하는 곳들도 좀 있긴 있고요. 물론 그래도 불안하면 뭐월몇회 이렇게 한정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럴 경우에 항상 그런 제한은, 여러분 처음에 기본소득 강의 들으시면 알겠지만, 그런 제한을 언제나 더 많은 비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 누군가를 골라내야 되니까. 예를 들면 게이트 철거, 뭐 예를 들면 게이트 같은 것을 설치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비용이 들죠. 물론 기존의 경제 성장 방식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게이트 생산하는 것도 경제 성장이고,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고속도로 요즘에 하이패스, 그러니까 당연히 섰다 가는 것보다 쭉 가는 게 배기가스 배출이 적겠죠. 그걸로만 비교하자면 그럼 그냥 없애면 되지.
그럼 그더 절약적이지 않냐. 근데 거꾸로 그 사람들은 하이패스 설치하는 만드는 회사도 돈을 버는 것이고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도리어 다 더하면 아마 경제성장률에 어쨌든 다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파급 효과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계산법인데, 그래서 사실 이제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자체에 대한 어쨌든 변화가 필요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테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제한을 가할 수는 있을 거 있지만 제한을 가하는 것은 언제나 거기에 따른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쨌든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설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을 그럴 바에는 도리어 제한을 아예 없애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우려할 때 뭐 이런,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무상화하면 너무 많이 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만약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가 어쨌든 강남 선생님 논문을 중심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매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대로 그런 식의 입법도 있고 실제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태세에 대한 요구는 어쨌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좀 더 좀 뭐라 하나 좀 더 유토피아적이고 좀 더 철학적이기도 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생태적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의견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사람 안에서도 그 젊었을 때 생각한 것과 나이 드는 것을 생각의 변화들을 뭐 이런 것들이 다 해서 복잡하고, 여기 자료로 나눠드린 권정윤 선생님이 쓰신 논문은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특히 예를 들면 뭐 어쨌든 중거점이 막스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사회와 앙드레 고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공산주의 사회가 어떻게 다르고, 그러니까 뭐 다르고, 그 다음에 이 고르라는 사람이 초기에 기본소득을 주장했을 때 하고 나중에 주장했을 때하고 어떻게 다르냐 뭐 등등등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길게 써놓고 계신데, 아, 당연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읽으시면 되고요. 어쨌든 고르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 이제 매우 독특한 인물인데 한국에서 많이 팔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1923년생이에요. 23년생이고 2007년에 죽었죠. 2007년에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부인이 어쨌든 불치병에 걸려서 같은 날 자살했어요. 그래서 둘의 약속, 이른바 누가 더 오래 죽고 나서 살기 없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쨌든 약속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23년생이 2007년에 죽었으면 살이 좀 84세쯤 됩니다. 뭐 오래 살았네요. 어쨌든 오스트리아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식으로 발음하면 앙드레 고르트라고 발음하고 뭐 고르즈 뭐 사람마다 어쨌든 조금씩 발음이 다른데, 왜냐면 이제 프랑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오스트리아에서 어쨌든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 23년생이니까 아시겠죠. 어쨌든 나치, 그다음에 나치가 오스트리아 뭐 점령하고 뭐 이런 시절이고 스위스로 도망갔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제 프랑스에 정착해서 살았고, 부인 그 도린이라는 사람, 그래서 이제 D에게 보내는 뭐 편지 이런 게 아주 여러분 책이 이제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고 그냥 따뜻한 책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이 사람이 뭐 다양한 어쨌든 주장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유명하고 센세이셔널한 저작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안녕이라고 하는 이런 저작이 있었죠. 그리고 아마 한국어로도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절판되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보통 이제 정치적 생태학이라고 이 사람이 부르는 것이 있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제 포민주의라고 하는, 우리말은 이제 고민주의는 물론 당연히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말인데, 한국에서 공산주의란 말이 굉장히 어감이 나쁘다는 건 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꼬민주의라고 써요. 근데 또 이거는 순전히 그런 정치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공산이라고 말할 때 산자는 생산한 산자잖아요. 그래서 이 꼬민주의라는 말이 담고 있는 포괄적 의미를 너무 한정한다. 같이 생산하자고 하는 게 공산주의냐.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꼬민주의라고 그냥 뭐죠? 외부 오론냐 표기하는 거 우리가 컴퓨터를 센트리라고 안 하고 컴퓨터라고 쓰듯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래서 이제 언제부턴가 꼬민주의란 말을 썼죠.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른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 이런 것과 다 같은 어쨌든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그 꼬민주의 혹은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또 사람마다 다르죠. 생각들이 뭐가 공산주의냐라는 생각도 다르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쨌든 공산주의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인 어쨌든 전제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를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김호수동 얘기를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꼬민주의에 관한 얘기인데 혹시 뭐 그 공산주의 선언이나 이런 거 읽어보신 분들 당연히 있겠죠. 근데 거기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러니까 막스라는 사람이 또 어쨌든 앙드레 고르보다 100년 전 사람이죠. 그러니까 1818년생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젊었던 시절에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어떤 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은 그 옛날부터 쭉 있었던 어떤 것들이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개인들의 자유로운 개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오늘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잖아요. 아닌가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문제인가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제약이 있죠. 제약이 어쨌든 있어요. 물론 이것을 그냥 분석적인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른바 생물학적인 제약이 있죠. 안 먹고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먹으면 공중에 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인 제약 그 다음에 뭐 인간적인 제약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제약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자연적 제약이라는 게 있죠. 물론 자연적 제약을 인간이 넘어설 수 있느냐. 그래서 보통 그 여러분들 인간과 시인을 구분할 때 많이 쓰는 게 혹시 그런 걱정 안 하셨어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런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전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동시에 어떻게 듣고 계실까 이거 있잖아요. 그런 걱정 하신 적 없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참 돼지도 좋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면 신이 인간과 다른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른바 편재성이라고 하죠. 어디나 있다. 사실 어디나 있다는 말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인간은 한 군데만 있잖아요.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 없죠.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 없죠. 이게 어쨌든 인간적인 제약이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부자라도 여러분들 아무리 로마의 귀족들이 토하면서 먹었다고 하더라도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이 신체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동시에 비싼 옷을 열 벌 입을 수 없고 아무리 자기가 그걸 과시하고 싶어도 동시에 두 대의 차를 탈 수 없고 이런 인간의 어쨌든 자연적 제약, 신체적 제약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가 사실은 그걸 풀어놓은 게 뭐냐면 돈은 그 제약이 없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죠. 부는 아무리 써도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한계 효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하면 효용이 떨어진다는 거 아닌데 돈은 그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이 자본주의 갖고 있는 무한한 어쨌든 우리가 보통 탐욕이라고 부르는 어쨌든 것을 낳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사실은 지겨워서 야, 돈 버는 게 너무 지겹다 이제 그만 벌자 이러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일인 경우에는 돈 버는 일은 지겹지 않은 것으로 돼요. 놀라운 어쨌든 사회죠.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자연적인 제약이 있어요. 물론 그래서 이 제약을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노력이 있죠.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기술적인 노력들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인간의 제약을 벗어나려는 그래서 뭐 이것도 거의 뭐 어린이 책 수준의 이야기긴 하지만 인간이 날 수 없어서 비행기를 발명했다든지 이런 식의 설명이 이제 그런 것이 있죠. 근데 또 하나는 제약이 이른바 사회적 제약이 있죠. 사회적 제약 뭐 가족의 제약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사회적 범위 내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벗어나려는 것 이 두 가지를 벗어나려는 어쨌든 시도를 인간들이 옛날부터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근대에 들어와서는 어쨌든 인간이 이른바 해방의 프로젝트라고 해서 개개인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굴레라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어쨌든 시도들을 했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거죠. 왜 인간이 굴레에 있는지 그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당연히 진단이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해방이 될까의 방식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막스라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그는 그런 표현을 당시에 쓰진 않았지만 그것이 인간들의 삶을 어쨌든 제약하고 있는 혹은 뭐 인간의 본연의 모습, 인간의 자기의 개발, 뭐 그것은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철학적 용어가 이른바 소외라고 부르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을 낳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지금과 같은 뭐 계급관계 이런 것들이 폐지되고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이게 뭐 우리가 보통 역사 20세기 역사적 경험에서 알고 있는 이른바 집단 농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개개인들이 어쨌든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다 없어지는 사회가 될 거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한 공산주의관이고 그래서 앙드레 고르라는 사람도 그거를 어쨌든 받아들여요. 아, 그런 거다. 물론 이제 그 개인적으로 보면 그 전사,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당연히 이제 뭐 젊은 시절에 경험들이 다 다르겠죠.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왜, 그러니까 물론 그런 근본적 질문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거고, 그랬을 때 그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주체가 문제인데, 이 주체라는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주체. 이렇게 살기를 요구하는 어떤 주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뭐, 아버지는 일해야 되고, 자식은 일해도 부모 이렇게, 어쨌든 사회적 관계에서 주어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주체인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자기는 그 안에, 그것과는 다른 자기? 뭔가 하고, 우리가 보통 욕망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지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 뭐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어쨌든 고민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젊은 시절에 예를 들면 샤르트르를 읽고 하면서 어쨌든 이제 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자아의 해방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막스가 말하는 이제 공산주의관에서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찾았다고 얘기해요. 자신은 어쨌든 좀 뭐, 그, 자신의 사상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친 몇개 어쨌든 계기들이 있는데, 어떤 인터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샤르트르가 있고 70년대 여기 뭐 오늘은 이제 녹색운동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읽은 이반 일리치 같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이제 막스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사고방식에 영향들을 미쳤고 그런데 이제 뒤에 가서 꼭그 얘기를 붙이죠. 그 누구보다도 자기 안에 도린이 없었다면 자기는 없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이제 인터뷰가 끝나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건 이제 굉장히 뭐둘 사이의 관계니까 사상이 형성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세상이 요구하는 아주 그러니까 속된 표현을 쓰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내가 있는데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냐. 근데 혼자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이 요구하는 거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게 안될 거다고 생각하고 그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 바뀐 세상을 어쨌든 꼬민주의라고 어쨌든 이 사람은 생각한 거고 거기까지는 어쨌든 막스랑 어쨌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치적 생태학이라고 부르는 거를 이제 70년대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심층 생태학이라고 말하는 것. 근데 심층 생태학이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뭐 구명보트에 많이 비유하는 거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다. 물론 그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인구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지구에 100명만 살면 속이 펑펑 대고 살아도 아마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만약 100명 정도만 살면. 근데 지구에 어쨌든 인구가 굉장히 많이 살았다. 그래서 흔히 말한 지구의 캐피시티, 수용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얘기는 뭐냐면 배가 난파됐는데 구명보트가 있다. 한 척이 있어요. 근데 구명보트에는 10명만 탄다. 근데 같이 어쨌든 난파돼서 빠지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12명이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딜레마적 질문을 던지죠. 만약 지구가 그런 거라, 지구가 난파선이라고 치, 그러니까 구명정이라고 치면 지구에는 예를 들면 50억 명만 살수 있는데 지금 70억 명이 살고 있다.
어떻게 돼요? 20억 명은 물론 화성을 개발해서 화성을 지구의 식민지로 삼으면 20억은 이주시키자. 이게 이제 어쨌든 인간이 살아온 방식 중에 하나야. 과거에 자기 원래 본토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절대 숫자는 아니죠. 상대적으로 이러저러한 뭐 기후라든지 농업 생산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춰봐서 많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주하죠. 그래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뭐 이렇게 한 게 인간의 역사이긴 한데요. 문제는 지구 전체가 그렇다. 그럼 지구에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근데 다른 데로 탈출할 곳이 있다면 탈출할 수 있겠죠. 탈출 없어 없으면 무슨 뭐가 되냐면 어쨌든 20억 명에 대한 제거. 제거라는 말은 너무 이렇게 편안한 말인가요? 어쨌든 20억 명을 죽인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있을 법한 얘기예요. 12명이 남았는데 9명 중에 10명밖에 못하고 12명이 타면 가라앉아서 모두가 죽는다. 그냥 네가 희생해라. 근데 누가 희생할 거냐? 제비뽑기를 할 거냐? 그렇지 않죠. 인간으로 보면 뭐 레이디 퍼스트가 될 수도 있고 어린애 먼저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나타난 것은 상대적인 권력관계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무수히 많은 재난영화에서 사실은 다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2012 같은 재난영화 보시면 아시잖아요. 탈출하기 위한 탈출을 하는데 한 자리에 그 영화에서 보면 70억 유로인가 그래요. 그 영화에서 설정한 그 티켓 가격이 70억 유로가 누가 있겠어요. 그걸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거고 당연히 이른바 부정이한.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이제 환경 파시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나갈 가능성이 사실은 있죠. 이거 살아야 되는데 이 현재 환경으로선 현재 인구를 다 수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져야 될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파시즘에서 말하는 배제의 원칙이죠. 유대인, 정신이상자, 뭐 예를 들면 등등등 뭐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파시즘화될 가능성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고르즈 같은 사람은 생태학이라는 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한 어떤 것이고 도리어 정치적인 어떤 전환들과 동시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정치적 생태학이라고 말하고 그랬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어쨌든 자율성 혹은 자율 규제라고 말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 삶의 모습은 이건 그 프랑스 어떤 정치가가 말한 표현인데 검소한 풍요라는 형용 무슨 같이 들리죠. 처음에 들 때는 검소한 풍요가 도대체 뭐지? 그냥 뭐 환상적인 얘기인가? 뭐 마음만은 부자예요 이런 건가? 근데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쨌든 윤리적 전환.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상상이 가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주 뭐 비싼 차를 탄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어쨌든 현재의 기준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게 좋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도 그 속에서도 간간이 어쨌든 느끼는 게 꼭 그런 것만이 인간에게 어쨌든 만족감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도 느끼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전면화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생태적 전환이 아까 말한 그 구명정의 비유로 하면 두 명을 누가 고를 거냐 하면 사실은 독재자 혹은 전제자가 고르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구명정에서 내려라 라는 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생태학에서의 자율성은 스스로를 어쨌든 규제하는 아 이게 전체가 살기 위해서는 이만큼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든지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각자가 생각해내고 관계 속에서 어쨌든 합의해가는 이런 과정으로 이것이 필요한 거라고 보는 거고요. 뭐 여기까지가 어쨌든 이 고르라는 사람이 생각한 이른바 뭐 그 꼬민주의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생태학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이제 골자만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비판이 있는데 오늘 어쨌든 그 오늘날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충 뭐 이런 식의 생각은 벌써 70년대부터 하기 시작한 건데 한국에서 70년대 이런 얘기 했으면 별로 이렇게 통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좀 점점점 부를 생산하는데 더 적은 노동량만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에 4대강 한 이유가 어쨌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라는 건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꼭 그게 뭐 그냥 무슨 철학적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건설업 토목업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많은 이른바 고용을 창출할 가능성들이 있는 종류의 업종이니까 이른바 어쨌든 그러니까 고용 유발 계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100이라는 자본을 투과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산업 분야마다 이제 다른데 예, 건설 토목업이 상대적으로 어쨌든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만 그때만 해도 벌써 예, 여러분 오늘라도 여러분 건물 짓는데 가보시면 사람들 많지 않다는 걸 그러니까 옛날보다 많지 훨씬 더 적은 인원으로 이런 것들은 기술적 변화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어쨌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적은 노동력만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조차 벌써 어쨌든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노동사회 그러니까 어쨌든 모두가 일을 해 모두가 취업노동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돈을 받는 노동 있죠. 자기 텃밭 갖고 오거나 뭐 그림 그리는 이런 게 아니고 혹은 케어 노동이 아니고 모두가 돈을 받는 노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어떤 사회 이른바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이 대충 종말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흔히 말하는 뭐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도 표현되고 뭐 그러니까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이 실업이라고 보통 부르는 현상이 자본주의의 경기 변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계속 어쩌면 그런 경위로 계속 쭉 가고 있는 점점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냈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암울하죠 사실은. 그니까 지금 같은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치면 암울해요. 취업하지 못하, 왜냐면 사회적, 거시적으로 보면 노동력은 10명만 필요한데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50명이다. 그럼 사실 암울하죠. 그럼 40명은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뭐 이런 질문. 그럼 10명이 50명 먹어야 살아야 되냐? 뭐 등등.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을 할 수 있는데, 앙드레고르는, 그래,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된 거. 그런 걸 전제로 아예 세상을 바꾸자. 일을 하는 것과 소득을 분리하고 도리어 여기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도리어 그냥 그러니까 일해야만 그만큼 아니니까 일은 일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혹은 필요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소득 혹은 뭐 생필품 뭐든 이런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방식이 도리어 물질적으로 가능해진 거 아니냐. 도리어 적은 사람이 생산할 적은 노동력만으로 사회 전체가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도 남는 세상이 온다면 이게 한 가지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미래 사회가 되더라도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겠죠. 하고 싶은 말 하다가 다 그림만 그릴 수는 없잖아요. 아, 누구는 의사도 해야 되고 누구는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되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게 있다. 아, 그러나 미래도 아마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쨌든 타율 경제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필요하니까 꼭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이거는 자율 경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로 드는 건 자율 경제는 보통 협동조합 같은 거를 많이 예를 들고요. 타율 경제는 아까 제가 예로 든 것처럼 하기 싫거나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의 작은 협동조합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더 거시적인 큰 일. 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인프라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니까. 하나의 기업이 도로를 다 놓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타율 경제라고 부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 이런 것을 자율 경제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비중이 이렇게 변동하는. 그래서 타율 경제의 비중을 물론 이것이 0이 되지는 않겠지만 줄여가고 하고 싶은 일들을 늘려가고 그걸 통해서 이른바 이 과정에서 노동시간을 어쨌든 재분배하고 아까 말한 대로 10명이 50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한다면 10명이 꼭 10시간을 일할 게 아니라 50명이 10명이라는 것을 나눠서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한 개개인에 돌아가는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동의 시간은 줄어듭니다. 타협경제에 참여하는 일은. 근데 어쨌든 요금은 그래도 조금씩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초기에 고르가 생각한 것은 조건부 기본소득이었어요. 타협경제, 하기 싫은 일 혹은 사회적으로 의무가 되는 일을 그래도 조금은 해야 기본소득을 주는 게 맞다.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점점 나중에 이제 가서는 도리어 여러분 뭐 앞에서 이제 강의 들으신 것 중에 예를 들면 뭐 공유 지식이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직접 하지 않아도 사실은 기여하고 있는 어떤 거라고 해서 조건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폐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한 대로 도대체 뭐가 타협경제라는 것도 사실은 난감하고 그다음에 그걸 누가 규정할 것이냐도 간단하지는 않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조건부 기본소득 혹은 참여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어쨌든 생각을 이제 바꿨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된 사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은 문화사회라고 어쨌든 불렀어요. 이건 이제 마치 자본주의 사회를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사회라고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서 경제사회, 문화사회는 여러분 뭐 과거에는 경제가 없었고 과거에는 문화가 없었냐 그런 게 아니죠. 경제가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에 돌아가는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근대사회를 경제사회라고 부르죠. 과거에도 경제는 있었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런 사회를 넘어서 문화사회이고 여기서 말하는 문화사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쨌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은 줄어든다면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말한 자유시간 혹은 뭐 철학적으로 주권적 시간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은 언제가 자유로운 건가요? 자유로운 시간 잠잘 때. 근데 잠자는 거는 자기의 또 주권적 시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자연의 또 예속된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야 되니까 안 자면 인간이 뭐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회사에 가려면 아,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기 위해서 전날 걱정을 하죠. 술을 더 먹을 수가 있는 건지 텔레비전 보고 자도 되는지 그 걱정하는 시간은 자기 시간이냐 회사에 매여 있진 않지만 사실 자기 시간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어떤 시간에 있고 그렇게 보면 자기에게 정말로 자유롭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오늘의 현대사회에서 이른바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우 적은 시간이죠. 그런 시간 속에서는 이 사람이 말한 어떤 유토피아나 개인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도리어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부를 생산할 수 있는 시간에 도리어 시간 노동 시간을 기본소득과 그다음에 자율적 경제로 재분배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들은 자신들의 어쨌든 자유 시간 혹은 주권적 시간이라 자기가 어쨌든 온전하게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으로 되는 어떤 것. 이것을 이 사람은 이제 문화사회라고 어쨌든 부른 거고 물론 지난번에 모 대선 후보 중에 본선에는 못 나간 어떤 모 후보가 저녁이 있는 삶 뭐 이런 식의 슬로건도 사실은 이거하고 아주 다른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소박하게 한국이 워낙 장시간 노동이니까 잔업 없는 삶이 저녁 있는 삶이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할 때는 현재 인간의 현재 우리의 생산력 수준으로 보면 그건 이상일 수 있다. 그럼 한번 물론 거시경제학자들은 계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체 우리가 필요한 양을 그냥 잠정적으로 계산하면 실제로 우리가 몇 시간만 일해도 인간이 먹고 살 수 있을까? 글쎄요. 한 4시간 정도 일하면 될까요? 물론 인간의 리듬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30분만 일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한 4시간 정도 일하면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있잖아. 배분된다면, 일정하게 배분된다면,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현재로서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과거에, 뭐, 원시시대나 이럴 때는 지금보다, 물론 이제 추정이죠. 추정이긴 한데, 노동시간이 훨씬 적었다. 그러니까, 이른바 생존을 위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고르가 말하는 식으로 말하면 타율경제 시간, 어쩔 수 없이 하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이 훨씬 적었다. 근데 도리어 물질 문명이 발전했다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노동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다. 여러분 특히 뭐 자본주의 초기에 노동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것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쨌든 사람들이 싸운 것이 노동시간은 어쨌든
단축하기 위한 어떤 싸움이었고, 근데 뭐 8시간, 7시간, 그러니까 이거 현실적인 시간 말고 법적으로 그런 시간에 와서 지금 한계에 부닥쳐 있죠. 그보다 더 줄어들고 있지는 잘 않아요. 아주 뭐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업종을 제외하고. 그리고 노동시간이 줄면, 오늘날 예를 들면 비정규 불안정 노동 같은 경우 노동시간이 줄면 소득도 같이 따라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만 할 수 없고 뭐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해서 총 노동시간은 더 길어지고 있는 뭐 이런 양상이니까. 어쨌든 그런데 말한 것처럼 어쨌든 어마어마한 생산력들을 우리가 사실 조금만 어쨌든 돌이켜보면, 돌아보면 어쨌든 보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것. 이렇게 할 때에만 이 사람이 말하는 앞에 말한 정치적 생태, 자율적인 규제와 그 여가 시간이 생기면 여가 시간에 뭐 하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죠. 여가 시간에 도대체 뭐 할 거냐? 물론 반생태적인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포함해야 될 텐데, 이른바 물질적 생산이 아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적 삶이거나, 물론 그런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얘기되는 것은 뭐 케어 노동 같은 게 있어요. 그건 어쨌든 비물질, 그러니까 물질적 생산의 삶은 아니에요. 물질적 생산 물이 필요하긴 하죠, 거기도 일정하게는. 뭐 그런 거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거나, 너무 고상한 것만 하나요? 뭐 미술을 하거나 아니면 독서를 하거나, 이런 건 물질적인 기초가 필요하겠지만 뭐 뭔가를 막 생산해서 아까 말한 대로 필요하지 않는 것을 생산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죠. 어쨌든 자기가 만족하고 케어 노동의 경우는 그 대상이 만족하고 이런, 그다음에 그 속에서 관계가 만족하는, 물론 전부 다 뭐 피아노를 배우는데 피아노가 잘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서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사회가 어쨌든 이 사람이 보기에는 생태적인 어쨌든 전환들 이런 것들을 가능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생태학이다. 이 사람은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강남 선생의 예를 생태기본소득보다는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시도는 그런 거죠. 현재 사회가 갖고 있는 어쨌든 난점이나 모순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그냥 그것에 땜질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서 좀 더 나은 어떤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똑같이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이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이 생산하자. 이런 게 한 가지 방향이라면 일자리 줄어드는 게 좋은 일이 아니냐. 적은 노동력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게 뭐가 나쁜 거냐, 인간 전체에게. 그럼 도리어 그거를 노동시간을 재분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시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것이 그만한 생태적인 위기도 넘어가고 인간의 자율성도 높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필요한 어떻든 적절한 수단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쨌든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 이행할 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길가에 있는 걸 이렇게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어쨌든 자기가 소비를 해야 되고, 적은 노동 시간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보충하는. 그러니까 한편은, 그러니까 앞에 생태세는 에너지, 그러니까 기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기존의 방식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높이 어쨌든 올리는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접근하기 어렵고, 아니 그것을 어쨌든 일정하게 재분배해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에게만 바우처 방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공동의 노력이라고 하는 면에서 같이 어떤 생태기본소득을 나눠줌으로써 그런 효과를 달성하는 방식이라면, 이거는 어떤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재분배해서 현재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노동시간을 재분배함으로써 그런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른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상황을 보충하는 이런 식의 어쨌든 아이디어 혹은 구상인 거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권정임 선생의 논문에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복잡한 문헌적인 어쨌든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빼고, 아주 거칠게 앙드레 고르라는 사람이
어쨌든 생태론자 중에 자신의 이것을 정치적 생태학이라고 불렀죠. 생태론자 중에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어쨌든 고려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의 중요한 주제, 어쨌든 생태적인 전환이라는 것과 기본소득을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 거냐, 혹은 생태적 전환에서 기본소득이 차지하는 위치가 뭐냐, 이런 것을 할 때 우리에게 굉장히 어쨌든 많은 시사점을 어쨌든 주는 거고, 뭐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현재와 같은 식의 삶의 방식이나 경제적 운영 방식이 가지고 있는 난점에서 도리어 어떤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 그냥 그걸 또 어떻게든 땜질해서 더 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상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중동가라고 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건 정말 상상력의 빈곤이죠. 이건 꼭 정치적인 뭐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매우 제한된 상상력을 보여주는 거고, 도리어 어쨌든 그 더 급진적인 상상력들이 어쨌든 필요한 거고, 이 사람은 그런 상상을 해본 거고, 우리에게도 그런 상상을 해볼 것을 어쨌든 자극하는 지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일단 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에 대한 뭐 두 개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여기까지 어쨌든 마치고 뭐 질의응답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죠. 예.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좀 마셔야 돼요. 예.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꼭 질문이 아니더라도 의견이나 이런 거 나누는 것도 중요하니까 드시면서, 뭐,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든 생각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저는 기본소득 학교 강의를 안 맡았다가 갑자기 오늘 온 거라서 평소에 분위기를 몰라서 혹시 말들을 많이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 제가 그냥 뭐 지금까지 수업을 계속 들어봤고, 예. 그 이전까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어쨌든, 예.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 시점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뭐 성장이나 경제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전환을 해야겠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설득이 되는 이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선생님들하고도 이제 말씀 나눴을 때도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도입이 가능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여쭤본 적은 있어요. 근데 뭐 최근에 지금 최저임금 관련해가지고 협상이 다 끝나가지고 어쨌든 거의 동결 비슷하게 마무리가 된 걸로 제가 봤는데, 아니요, 8%는 올랐습니다. 8%라는 게 너무 예, 그래서 예, 450원이나 올랐던데. 그래서 예, 이날 예, 올랐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저희 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었을 때, 네. 과연 기본소득과 같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과연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되게 의심을 하고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과연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혹시 느끼는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글쎄요. 그 주변에서 얘기 제일 많이 한 건 아마 무상급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효과가 떨어. 근데 뭘까요? 한국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놀라운 변화이긴 하죠. 근데 물론 이제 그것은 먹는 거, 애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이 담론이 갖고 있는 워낙 그 효과가 너무 커서 도리어 점점 그것이 갖고 있는 합리적 핵심, 이런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보편성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리어 이렇게 좀 약간 사라지고 도리어 다른 방식의 시혜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애들이니까 뭐 등등등 이런 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모두가 그런 것을 누릴 만하다라는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곧바로 이 한국의 정치 지형이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 그 이후에 어쨌든 도리어 그래서 이제 좀 깝깝하다고 어쨌든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도대체 뭐 최저임금이 올해 그렇게 결정될 거라고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현재 결정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퇴장하고 공익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 공익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는 결정 방식 자체가 그렇고. 그런데 도리어 제가 이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는,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를면 최저임금 같은 거는 원래 노동조합의 힘이 약한 곳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곳은 이른바 교섭력이 크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는 그 이상을 이제 받을 수 있었으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예를 들면 민주노총 같은 데서는 그래서 과거의 최저임금은 거의 뭐라고 할까요? 요식적인 그 의제? 자신들은 그게 중요한 의제가 아닌 어떤 것이었는데 비해서 도리어 그런 곳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면에 내건 거는 어쨌든 한국의 이제 뭐 정규직이건 뭐 알바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노동의 조건, 거기는 이제 그 단위 시간당 임금뿐만 아니라 노동 시간까지를 포함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의 변화들이 어쨌든 생긴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당장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된 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인식의 어쨌든 확산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물론 이제 어떤 것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실현되거나 할 때 보면 불가피하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약간의 영웅적 행위들이 좀 있긴 있어요. 먼저 나가는 사람도 이런 게 있는데, 물론 그것이 정말 훌륭한 행위였는지는 이제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겠죠. 당장 눈에 띄진 않지만, 그 지난번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김어준 네트워크 국책소에 대해서 성남시 뭐 청년 배당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10만 원밖에 안 줘요. 근데 그리 물론 그리고 그것도 이제 매우 제한적인 시간 단위 내에서 어쨌든 하는 일종의 이제 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런 저는 기본소득 그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긴 하지만 그런 실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기본소득 들으면 극과 극이에요. 처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선하고 놀랍다라는 생각하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일도 안 하는데 왜 주냐, 이 두 가지 극단의 소리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 후자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강고한 우리들의 사고방식이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가, 그러니까 조근조근 얘기하면 알아듣겠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금 뭐 생산력 수준이 어떻고 지금 일자리가 어떻고 그러면, 근데 그거를 개인이 알아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어쨌든 이것으로 전반적인 변화로 바꿔내려면 어쨌든 이제 모델, 케이스, 뭐 혹은 사례, 뭐 이게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같은 경우는. 그때 그 뭐 다른 곳에서 실험들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나미비아니, 인도니, 아니면 뭐 알래스카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주는 효과라고 하는 면에서 이런 것도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성남의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어떤 부분에 이제 근거겠죠. 전체적으로 바꾸려면 결국에는 어쨌든 정치적인 변동들이 사실은 어쨌든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소득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죠. 정치적인 변동은 정치적 지형이 바뀌는 문제고, 이거는 꼭 사회 경제적 정책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국가의 다양한 정책들을 포함하는 종류의 문제라서 이것 하나로 어쨌든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도리어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예로 드셨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전반적 어떤 인식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오늘 많이 강조했던 이야기들이죠. 현재와 같은 방식의 생산이나 소비가 불가능할 것, 가능하진 않을 거다. 근데 물론 한국이 당장 그 사회에 완전히 들어갈 거냐, 이건 좀 다른 문제죠. 이게 어쨌든 세계적으로 지역적인 차이들이 있으니까 한국이 당장 거기에 속할 거냐, 이 문제. 그리고 그거는 지역적 차이뿐만 아니라 뭐 문화적인 차이. 예를 들면 만약 한국이 징병제가 아니라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하게 거기서 사람들이 인식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일종의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완충작용 같은 식으로 하고 있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니까 그런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 제도 뭐 이런 것들에 어쨌든 영향을 받긴 하는데 전반적인 어쨌든 추세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추세에 대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인식의 변화들 이런 것들은 어쨌든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게 쫙 아까 말한 정책 변동을 위해서 모이는 어떤 시점들이 어쨌든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저희 네트워크 내에서 이제 그 문제란 걸 해서 고민할 때 뭐 지난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이른바 노동사회를 어쨌든 바꿔내는 거 더 적게 일하는지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생태적인 전환 이게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지 문제고 그것과 결합할 때만 기본소득이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역할들을 해주지 않겠냐 그냥 기본소득 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기본소득으로 사람들의 삶이 혹은 사회 전체의 삶이 바뀐 어떤 문제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냥 느낌상은 생태적인 전환 문제보다 아마 장시간 노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어쨌든 변동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광범위한 사회적인 연합, 연대나 정치적 동맹을 맺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 제가 뭐 비록 저랑 정치적 위치는 달라도 모 후보가 말하는 전역이 있는 삶이라는 말부터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를 쭉 엮어낼 수 있는 어쨌든 공통의 지점들이 있고 어쨌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열어주면 어쨌든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급식 같은 거를 그러니까 적극적 계기로 사고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식의 변화들이 어쨌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없다면 뭐 모든 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런 것이 만약 없다면 아예. 그냥 바라건대 그런 거죠. 이런 식의 구도로 정치적인 동맹들을 새로 구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정치 질서, 그냥 이렇게 정당들이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아젠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재구성하는 혹은 이 아젠다가 정책 재구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쳐서 사회적인 어쨌든 그 폭을 확대하는 것. 이런 것이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가 되면 정말 좀 더 다양한 정치 세력이 모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보통 싫어하는 의미에서의 이합집산이 아니라 어떤 의제를 가지고 우리 이걸로 이 시기에는 어쨌든 집중해서 힘을 모으자. 사실 그럴 때만 변화가 가능한 거고 근데 무상급식은 어쨌든 그런 효과를 보여주긴 했죠. 그러니까 최소한 민주당의 뭐 한 중간 정도부터 시작해서 왼쪽까지 모두가 동의하고 하나로 어쨌든 힘을 모았던 경험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 식의 경험이,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성? 정치적 동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저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이런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이게 어쨌든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소득과 다른 것을 대립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면 깝깝하죠. 그걸 제가 모르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없는 데서도 뭔가 좀 찾아보자 뭐 이런 의미에서. 뭐 또 다른 분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않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일을 할 것이다 그래도 라는 식으로 설득을 한다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예전에는 생산적이지 않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좀 그런 유희를 누리는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라는 얘기로 설득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아 예. 사실은 원래 자본가들은 그런 거 하죠. 제가 뭐 두 가지 예로 들으면 옛날에도 이병철
이병철이 아버지죠? 이건희 회장의 삼성 회장. 예를 들면 자식들 며느리 들어오면 옛다 돈 얼마 주고 미술품이라도 좀 사보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이건희 회장 부인이 라운 미술관 관장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시간이 있으면 여유가 생겨서 공부해요. 해서 보기도 하고 하다 보면 안목도 길러지고 그래서 그걸로 애는 그들 나름의 사업을 하죠. 아니면 지금은 이제 쇠퇴하긴 했지만 아트박스라는 펜시 상품점 있잖아요. 지금은 쇠퇴하긴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옛날 그 삼성 출판사라고 그러니까 출판 쪽에서 좀 큰 데죠. 그게 아마 아들인가가 한 건데 그쪽 계열사. 예. 가서 노는 거예요, 외국가서. 한 1년.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이제 견문을 넓히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쭉 가서 보고.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볼 뿐이죠. 그래서 다 보고 이른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이제 보고, 이러면 일본 가서 보니까, 특히 뭐 펜시 상품이 원래 일본이 이제 쭉 발전한다니까. 딱 보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아트박스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제 말씀하신 건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어떤 것을 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 의미 있고 뭐 돈이 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만족한 일이 될 수도 있죠. 그 결과는 모르죠. 근데 도리어 그런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 시간과 여유라는 게 있으면 사람이 어쨌든 자기가 생각한 어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뭔가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그 나중에 그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강남우 선생이 어쨌든 성남시 청년배당 그 프로젝트의 기한 뭐죠 프로포절이라고 말하는 것을 썼는데 거기 효과에 공무원들한테 내는 거다 보니까 억지로 만든 것들도 많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쫙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면 청년들에게 어떤 가능성 창의적인 것 근데 예, 처음엔 딱 보고, 아이씨, 이건 무슨 공무원 어필용으로 써놓은 항목이네, 이런 느낌이 들었지만, 좀 전에 말씀하시는 것들 하면,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유가 생겨서, 그러니까 혹은 안 왔던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말 그대로 그냥 속된 말로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꼭 다 돈이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니까, 그만큼 어쨌든, 그게 사실 이제 고르가 말하는 어떤 자율성인 것 같아요. 자율성이고 그 다음에 현대 자본주의의 특정한 측면이 오늘날 그걸 요구한다고 되어 있죠. 그 아이폰 그놈의 창조 자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어쨌든 그런 걸 말하고 있고 물론 그 창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더 따지고 들어가면 이른바 워낙 이 생산력이 발전했기 때문에 남과 다른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안 팔린다. 그러니까 의도적 희소성을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꼭 우리한테 바람직하냐 이런 거 이런 문제는 사실이 있지만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인간이 자율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럴 여지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중 하나가 기본소득이고 근데 그 기본소득이라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하고 어쨌든 연동되어 있는 우리가 여유라고 말하는 거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을 뭐 제식으로 어쨌든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리려면 자본가는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시간과 돈의 여유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창조적 자본주의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왜 다수의 사람은 그걸 못 누리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끝날 시간이 된 건가요? 뭐 말씀하실래요? 지금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하는 모델은 30만 원 혹은 4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좀 낮은 수준. 예, 현재 그렇죠. 예. 60만 원 정도여도 이렇게 생활이 조금 빡빡한데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기본 소득일 텐데 그거를 채택하지 않고 이렇게 좀 낮은 수준의 기본 소득을 채택했던 걸 이렇게 단계별 도입을 때문인가요? 아니면 아니 그것에 대해서 그 뭐라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네거티브한 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아, 물론 몇 가지 있죠. 하나 이제 설득력이라는 게 있죠. 설득 아까 말한 이게 어떤 정책이든 기본소득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에게야 어떻게 해도 이게 다르지만 여기 어떤 제일 중요한 게 최소한 몇 프로 이상하게 수혜가고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그냥 그리스 이번에 시리자 국민투표에서 봤더니 6대4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뭔가가 그냥 이 대중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러기 위한 어쨌든 설득력 중에 찾아낸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재원이라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재원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현재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런데 누구나 납득하고 반박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그 이른바 조세 부담률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설명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흔히 말하는 이제 그 OECD 수준 혹은 뭐 영국 수준만 돼도 된다. 그 사실 그걸 반박하기 어렵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이 OECD 가입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진보에서 그 얻은 교두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걸 기준으로 어쨌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의 그런 뭐 현실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충분, 그러니까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충분성, 기본소득에서 이제 뭐 많이 들어오시면 뭐 보편성이니 개별성이니 무조건성이니 이런 기본적인 원칙 이외에 이제 충분성의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10원씩 받으면 기본소득이 아니잖아요. 10원씩 받으면. 그런데 얼마나 이제 얼마가 충분한 거냐의 문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정도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이제 60만 원 갖고도 빡빡하다. 그래서는 기본소득만으로 인간이 살아야 된다. 물론 이제 기본소득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그것 이외에 우리가 보통 현물로 받는 혹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있고요. 뭐 그런 것에 감안했을 때 얼마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한 가지 있고 근데 추가적으로 오늘의 이제 문제가 된 게 예를 들면 생태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뭐 이 권정임 선생님 논문 읽어보시면 저는 도입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건 이제 예를 들면 자신의 정당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존 담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좀 케인스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소비를 진작 소비하면 사람들이 소비하지 없는 사람들일수록 더 필요한 소비를 할 테니 이게 전반적으로 경제가 도울 거다. 그러면 생태적 관점에서 당장 문제가 되죠. 그럼 더 많이 생산하자는 거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80년대 이후인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사람들이 눈앞의 문제를 보고 환경위기나 이 문제는 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결합시킬 때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이 사람들에게 더 먼저 주목받고 생태적인 문제가 원래 있었으나 도리어 뒷전을 미는 이런 어쨌든 그 저간의 배경을 요 글 앞부분에서 좀 이렇게 그 서술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 문제가 등장하면서 이 충분성이라는 게 많이 준다고 좋은 거냐라는 질문이 어쨌든 제기되었어요. 그렇게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다. 적절하게 어쨌든 줄이는. 물론 이거는 이제 평면이 아니라 어쨌든 시간 축을 놓고 생각해야겠죠. 지금 당장 그만큼만 줘서 이게 뭐가 바뀌겠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간들의 삶과 사고의 방식에 쭉 전환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야만 이제 다 이게 이제 아구가 맞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사이에서 어쨌든 이 기본소득 네트워크가 어쨌든 현재까지 내놓은 것들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그 운동하고 있죠. 하나는 설득력이라는 문제에서 재원에서 현재 경제 규모와 예를 들면 보통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OECD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하나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태적인 어쨌든 전환과 관련해서 근데 이건 아직 합의된 바가 없는 거죠.
얼마 정도가 돼야 생태적 부담을 더 느리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살아가느냐. 근데 그거는 말한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방식에 바뀐다든지 사고 방식이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죠. 근데 요 사이에서 어쨌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설득력이 아마 이 고비를 넘으면,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30만 원 좀 적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근데 이 앞에 말한 그러니까 재원 문제의 고비를 한번 넘으면 아마 좀 더 설득력 있는 좀 더 높은 액수에 대한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유럽에서 어쨌든 설계한 기본소득 안들은 이거보다 훨씬 많은 편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스페인 같은 데서 설계한 것들은 뭐 700유로 정도에서 뭐 많은 데는 뭐 1000유로 정도까지니까. 그러니까 뭐 환율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1대1이라고 생각하면 뭐 700유로면 대충 7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어차피 그 나라의 쓰임새니까. 그래서 우리도 알면 그런 것, 혹은 뭐 경제 규모를 감소보다 뭐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재원에 관한 어쨌든 정당성 혹은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죠. 현재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설계할 때 주로 염두에 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근조근 얘기해서 설득하는 게 있고요. 정치적인 어쨌든 예를 들면 아젠다로 사람들에게 쫙 제시했을 때는 어쨌든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어쨌든 이 설득력이 좀 필요하죠. 그런 것 중에 하나의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어쨌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예를 들면 OECD 기준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누구도 뭐냐 거부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있죠.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종류의 싸움은 그런 기준을 새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는 거겠죠. 엄밀히 따지면 만들어가는 건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 만들어진 기준. 그러니까 만약 이게 만약 누적적으로 된다면 후퇴할 수도 있겠지만 한다면 이 기준을 삼고서 하고 더 기준을 높이거나 뭐 이런 식의 어쨌든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요. 성남시에서 지금 실험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아니 아직 안 합니다. 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중앙 집권화가 되어 있긴 하지만 지역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알래스카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지역에서도 실현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는 이걸 꼭 국가적인 차원에서 풀어내는. 근데 전제가 하나 있죠. 그러면 그 뭐 다. 그 지방선거 할 때 다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자율적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지, 정책적 의제로 해서 쓸 수 있는 돈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이게 난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그러니까 연방제 국가는 이른바 헌법이 있고, 그러니까 각 지방 단위가 헌법, 혹은 헌법에 준하는 이제 뭐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헌장쯤 될 수도 있는 그보다 약간 약하더라도 있고,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죠. 근데 조세를 부과하려면 조세는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되는 거라서 헌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각 단위가 아니면 그것이 꼭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고 재정을 어쨌든 이양을 해서 알아서 하는데, 현재 우리는 굉장히 어쨌든 비탄력적으로 돼. 그러니까 경직성 경비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차피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커서 매우 이제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충남연구원에서 이른바 뭐 농민기본소득. 그건 아마 매우 이제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죠. 이런 정도는 아마
재원상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설계를 좀 해보이는 것 같아요. 충남연구원에 계신 분, 그 하시는 분이죠. 어쨌든 기본소득 지지자라서 자기 위치에서 어쨌든 어떻게 할 수 있는 이제 여지를 잡아내는 게 충남에 있는 농민 기본소득인데, 물론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게 그러니까 들을 때는 좋은데 파고들면 굉장히 좀 난점이 있긴 하거든요. 도대체 누가 농민이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거기서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마 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뭐 지역의 특성 이런 걸 고려해서 어떤 돌파구가 거기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 사실 이제 그 문제를 하려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뭐 정치적 공명도 얘기했지만 정치적 개혁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하죠.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생태적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분권화되어 있는 사회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혹은 그런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한국의 이 정치 구조도 좀, 그러니까 행정 구조죠. 정치 구조, 행정 구조로 어쨌든 변경할 필요들이 있죠. 혹은 이제 그걸 위한 어쨌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정치적 동맹이 필요하죠. 그런 방향으로 우리 갑시다. 뭐 이런 식의 노력을 하는 이 세력들이 모여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종류의 문제라서. 근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이 이양되는 정도가 잠정적으로 가능할 텐데, 어쨌든 그게 뭐 노무현 대통령 때 어쨌든 그런 식의 방향, 양쪽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방향은 잡았었는데, 뭐 그냥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냥 한 칼에 그냥 이른바 서울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날아가서 어떻게 한번 좌절된 셈이죠. 근데 그 요구는 어차피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그 자체 포화 상태라는 것과 이것을 아까 말하는 그냥 여기 서울 산다고 좋은 게 아닌 문제로 어쨌든 변형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의제로 오를 것 같긴 해요. 피할 수 없이. 물론 거기에 뭐 남북 통일 문제까지 끼면 더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지금 기본소득을 사람들한테 설득해서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나 어떤 논리 같은 게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더 이득이 된다는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더 이상 다른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거 말고는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게 설득하는 방식인 건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중에 어느 것인지. 사실은 필요에 따라 둘 다 쓰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랄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후자가 사실은 맞죠. 어떤 나름의 논리적 필연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넓혀 나갈 때는 사실은 이제 앞에 말씀하신 거 이득이다. 근데 물론 이득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죠. 이득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이득이라는 게 예를 들면 재분배 문제이고 일종의 어떤 정의의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면 그냥 나쁜 것은 아니죠. 아닌데 저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게 뭐 김원선 네트워크의 각 뭐 연구자들이나 사람들이 쓰는 글도 뭐 그 글이 겨냥하는 바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어떤 필연성, 현재 다른 어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이 시대 이런 식의 비유를 쓰자면 왜 넘어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라는 식의 설득이 있고, 근데 강남 선생님 여기서 설계한 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이득이다. 근데 다수가 이득인 것이 어쨌든 정의다. 정의이고 올바른 방향이다. 이런 전제를 물론 깔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만 사실 저는 그게 뭐 이렇게 믹스되어 있다기보다는 뭐 병렬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사람 봐가면서 말씀하시죠. 뭐. 이렇게 말씀하신, 이렇게. 그 사람을 봐가면서 전자체로 이렇게 이게 당신한테 이익이 된다라고 표시를 하려면은 실제로 이제 그 사람이 지불하는 비용과 소득을 가져가는 부분들에 대한 가늠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래서 이제 뭐 이 글에도 소득 재분배 효과 이런 게 있었고 아까 잠깐만 제가 예로 들었던 뭐 스페인에서도 이제 소득세를 정률을 쫙 매기고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이런 식의 모델을 한 10년 전에 짠 적이 있었어요. 거기도 예를 들면 대략 보니까 75%에서 80%가 이득을 보는 걸로 돼 있어요. 뭐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혹은 그러려고 설계한 거니까 쭉 돈을 어쨌든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거의 50% 정도 걷어요. 소득세 쫙 걷어서 다시 아까 말한 뭐 700유로 정도까지를 쫙 나눠줘요. 물론 미성년자에게는 뭐 절반 나눠주는 뭐 이런 식의 설계가 있었어요. 설계를 해서 쭉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70%에서 80% 사이가 세금을 더 내긴 하지만 더 많이 받는 이렇게 되고 나후에 이제 20% 뭐 몇 퍼센트 정도가 상층이죠. 상층은 더 내는 것으로 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 뭐 이런 건데 사실 이제 실제로 그런 식의 설계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너무 좋은 거라서 실현하자 우리가 사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것이고 우리가 문제는 다양한 문제죠. 그냥 어떤 곳에서는 빈곤을 해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너무 과도한 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런 뭐 문화사회를 실현하는 수단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게 모듈 같은 거다.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쓰임새들이 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전체적으로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여기 말하는 생태사회, 문화사회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의 단축의 문제하고 생태적인 전환이라는 문제랑 결합해야 된다. 단순히 그냥 빈곤을 없애자. 아, 물론 빈곤을 없애는 것도 역사적으로 인류에겐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하지만 도리어 이런 문제는 이런 속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지 이 체제는 놔두고 빈곤만 해결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쨌든 전환이란 말을 계속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현지에서 출발해서 설득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어쨌든 뭐라고 할까 논거가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 거고 그 중에 피부에 와닿거나 인간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문제, 재원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어쨌든 그게 삶의 기초이고 사람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중요한 지난번에 하신 거죠 그 문제 재원 마련과 뭐 뭐든 그게 어쨌든 한 축을 꼭 구성하고 있죠. 원래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때, 예.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외에 근로소득이나 이런 거 이제 소득이 얼마 정도 아니 예. 자산 소득이 얼마 정도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세금으로 얼마 정도를 이렇게 예. 예,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예. 올 3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수준까지가 예. 당신한테 유리해진다. 예. 전체 국민의 한 70%가 이게 이제 유럽을 예. 해당이다. 예. 이런 계산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아, 예, 현재는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계산을 그거는 계산이 단순해요. 거기까지는.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쭉 소득 분위기 하는데 현재 계산을 못 하는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못 하는 게 뭐냐면 아직 계산을 안 한 게. 그렇게 돈을 주면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돌 거 아니에요. 돌아서 전체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칠 거냐. 보통 승수효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돈을 풀면 이건 꼭 기본소득을 풀지 않아도 되죠. 쉽게 말하면 헬리콥터를 뿌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돈을 뭔가 뿌리면 이 경제 전체에 쭉 돈이 도는 흐름에 대해서 어쨌든 거시경제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기본소득은 아직 그것까지는 돌려보진 않았고요. 소득 재분배 효과까지는 어쨌든 돌렸고 그 기본적인 어쨌든 이 경계선은 대개 70%하고 80% 사이 그러니까 전체 인구로 보면 그 사이에서 어쨌든 순수의 층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거는 아마 이제 매우 전통적인 방식의 소득 재분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연금 8천 이하는 다 예, 그러니까 자산소득 빼고요. 네, 자산소득 네, 네. 그런 수치가 이제 좀 알려지면은 오히려 이제 그게 이제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예.
근데 연봉 8천이란 말도 사실은 한국에서는 잘 써야 되죠. 몇 시간 노동하고 연봉 8천이냐.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서요. 현대자동차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노동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은 뭐. 이 정도로 할까요?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